유한타진권과 함께하는 3프로 리그 실전 투자 대회, 뭐 투자에 자신 있는 분들 아니면 정프로의 실력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 같이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또 게스트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 예고를 좀 해드린 것처럼 탄소배출권, 뭐 오늘 시장도 그랬고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넓게 보면 그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 박진희 부장님도 주셨는데, 결국 이제 이런 환경 쪽으로가 이제 가장 큰 테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2차 전지가 가는 이유는 이 탄소 배출권 때문이고요. 그렇죠. 테슬라가 흑자가 나는 이유도 탄소 배출권. 맞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이 탄소 배출권으로부터 시작했다. 아유. 네. 뭐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아, 이분은 애널리스트 출신 ETF 매니저를 하고 계시고 독특한 경력이 좀 있으시네요. 피아니스트로 원래 이제 학부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음악 전공을 하시다가 워낙 이제 손이 빨라갖고 매매를 잘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눈은 손보다 빠르다. 눈은 손보다 빠르니까. 운용사에서 매니저 하려면요. 손이 빨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또 조율. 결국 이제 모든 투자라는 게 조율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하모니를 잘 이루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한 자산 운용 ETF 운용센터의 박수민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운용사의 명가 신한자산운용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신한자산운용 그 HR 팀에 경력 증명서를 좀 떼달라고 연락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음악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음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악으로는 좀 배가 고프겠다 싶어서 돈 되는 일을 하자. 그래서 금융 쪽으로 다시 이제 공부를 선회해서 시작을. 쉽지 않으실 텐데. 네, 뭐 그때는 어려서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또 그런 판단이 지금 또 재미있는 업종에서 일하게 된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어디 다른 데 계시다가 오셨어요? 아니면 운용사? 아, 저는 원래는 이제 옛날 우리 투자증권이죠. 지금 현재 NH 투자증권에서 리서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코덱스 ETF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신영 증권에서는 자산 전략팀 잠깐 근무를 했었고요. 아, 그리고 신한에는 지난 8월 7월 말이군요. 아, 7월 말에 조인을 했습니다. 네. 두 달 전에요? 그렇습니다. 딱 두 달 됐네요. 아, 얼마 안 되셨군요. 네. 그럼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랑 이래 스위치를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세한 기업 내용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전무님. 네. 근데 뭐 좋은 회사 다 다니셨네요, 진짜. 아, 그런가요? 네. 뭐 저는 잘 모르니까. 네. 하여튼 그 지금 현재는 신한자산운용의 ETF 운용센터에 계신 박수민 부장님과 함께 결국 이 시대가 바라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주요 정부들이 이제 다들 이야기하는 탄소배출권, 이게 이제 결국은 큰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도 이제 알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정확히 뭘 거래하고 뭐 어느 정도를 규제한다는 건지 그걸 좀 이제 사실 디테일하게 알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3프로에서도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섹션 할애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보다 더 사실 주식 투자 측면에서가 아니라 어떤 탄소 배출권이라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이고 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죠. 그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한 5%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주식 시장이 뭐 헝다 사태라든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순환적인 그런 변화보다는 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런 거는 정말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자산이 저희는 출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들, 한국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예,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박세익 전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우리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됐었던 그 이벤트 중에 하나는 바로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네. 투자자들 반응이 사실 뜨뜨미지근했거든요. 그 이익을 뜯어봤더니 탄소 배출권 그리고 가상화폐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팔아서 남긴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가상화폐는 잘 모르겠지만 탄소 배출권 그리고 테슬라가 어쨌든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네. 남아있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었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 기업이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밸류에이션에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는 그 부분에 왜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걸 마치 그냥 가외 수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금 창출하는 하나의 뭐 섹터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다만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견고한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주식 투자 네.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재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이제 간략하게 탄소 배출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탄소란 진짜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서 제가 약간의 그림을 갖고 왔어요. 네. 정말 탄소가 환경 파괴의 주범인가? 뭐 그렇겠죠. 뭐 다 네. 그렇다는데 뭐 아니라고 뭐 할 수 있나. 네. 네. 그 1895년에 스판테 아레니우스라는 화학자가 네. 그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기온 상승을 야기한다는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 탄소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이다. 라고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00년 더 된 얘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오래된 그런 이론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와서 땅을 데우고 그 남은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로 대기권에 어떤 층이 생기면서 이 열이 못 나가는 거예요. 네네. 나가야 될 열이 못 나가고 지구 안에 갇히기 때문에 지구는 점점점 더워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어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이런 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실 어떤 학계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반론이 있지는 않죠. 대체로 다 이거는 그냥 동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정말 탄소가 제일 주범이냐? 주범이다. 라는 말씀을 주범이다. 좀. 주범이다. 이제 주범 잡아야죠. 그래서. 네, 주범 잡아야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온실가스 탄소 막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이렇게 그 커버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종류들은 거래소마다는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섯 개 네. 가스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산화탄소 생각만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그 온실가스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걸 다 그러면 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탄소 배출권 시장은 다 규제를 하고요. 네. 유럽 거래소에서는 이산화탄소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가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줄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이렇게 우리의 생활 일상생활 네,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좀 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육불화황이 네. 어디 지옥이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어감 자체가 육불화왕인데 네, 아, 이런 것들도 지금 반도체나 절연체를 만들면서 생기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가 1이고 예를 들면 육불화황 23,900인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온난화 지수는 정량적인 측면에서 지구 네.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산출되는 수치이고요. 네. 단위 질량당 온난화 효과를 지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 1kg 나오는 거랑 육불화황 네. 1kg 나오는 거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온난화 지수가 다른 그 온실가스에 비해서 매우 낮지만 워낙 양이 많으니까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얘를 잡아서 우리 이제 기후 변화를 막고 자연 재해를 막는 것이 이제 글로벌한 어떤 좀 공조가 생겨나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사실 시장에 어떤 자율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글로벌한 기후변화 협약 안에서 나온 생각이고요. 네. 시장 기반 정책이라 하면은 뭐 최근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탄소 국경세라든지 탄소세라든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바로 시장 기반 정책의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뭐 유럽이 이제 탄소 국경세를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과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네. 사실 이러한 탄소 국경세가 강화되는 것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더 굳건히하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탄소 국경세가 왜 생겨났냐?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본다라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매우 높아요. 어디가요? 유럽이. 네. 그렇게 된다라면 유럽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 여기 너무 비싸 탄소 배출권 거래 나는 생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거야.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자꾸 생산 시설 빠져나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세수가 빠지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를 사실 부과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유럽에 있던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약한 애들은 탄소 국경세를 이제 때려 맞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네네네. 우리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유럽만큼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소 국경세의 강화는 글로벌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예, 그런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탄소 국경세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예,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오히려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탄소 배출권 같은 거는 이제 지역별로 국가별로 가격들이 이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야, 싼 나라 가면 거기서 막 한참 사갖고 그냥 비싼 나라 갖다 팔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뭐 유럽 국가들은 좀 손해보는 느낌이라 이거 안 네. 되겠다. 그래서 국경 거래세를 이렇게 매겨갖고 아예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따로 또 세금을 매기면 맞습니다. 딴 데 싼 데서 아무리 사봐야 별로 소용없는 상황들이 네네네네. 예, 그거 이제 노리고 유럽이 지금 그걸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추진을 거. 하고 있죠. 네. 사실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그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더욱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가고 있죠. 그 안에서 예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탄소 국경세 이런 거 논의 안 했었거든요. 네네. 네, 탄소 국경세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지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이 공고히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예, 마음속에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탄소 가격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예,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가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어떤 스킴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에게 일정량씩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해 준 다음에 네. 어떠한 기업이 잉여가 생기면 혹은 부족분이 생기면 거래소 안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것이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쉽게 쓰레기 종량제를 좀 말씀을 드려요. 종량제? 네. 네. 탄소 배출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쓰레기 종량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고 이런 부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너 쓰레기 버릴래? 봉투 사서 버려. 이러면 아 봉투 비싼데 조금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탄소 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탄소 배출하려면 권리 사. 하지만 내가 이 정도는 조금 줄 테니까 너 여기서 벗어나면 너 사서 내야 돼 아니면 페널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제를 하면서 그 참여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줄일 수 있도록 비용적으로 푸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쓰레기 종량제? 그러네. 목적도 비슷하고 아 이렇게 생각하면 쉽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테슬라는 쓰레기 종량제 봉 그 비닐봉지? 네. 그걸 파는 회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종량제 봉지. 계속 이제 어떤 탄소 그 할당받은 배출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할당받은 거 이외에도 내가 어떤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 상세권도 갖고 있으면 이거를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나 남았어 비닐봉지 네. 넣었어. 네. 하지만 돈 줘.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론들도 분명히 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이미 저 이른바 네. 많이 저 발전한 선진국 같은 데서 이제 신흥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공영지에서 좀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뭐 환경 이런 걸로 규제해갖고 사다리 걷어차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100년 동안 지구를 다 오염시킨 건 그들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우리도 좀 따라가려고 했더니 뭐 니네 환경 얘기하면서 또 우리 못 따라오게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여튼 환경에 대한 우려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유럽이 사실 주범이죠. 이렇게 네. 환경을 이렇게 망친 주범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규제 이렇게 강화할 테니 니네도 따라와 이러면서 네.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저는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 마음이 또 움직여야 투자를 하는 그런 손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기후변화를 좀 우리가 막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다? 일조를 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탄소 배출권을 공부를 하면서 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어떤 그런 텀이 있더라고요. 공유지의 비극이 무엇인가? 예전에 이제 생물학자인 게릿 하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네. 이 분이 1968년에 사이언스라는 그 논문에서 공유지의 희귀한 공유 자원은 어떤 공동의 강제적인 규칙이 없다면 많은 이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뭐 물도 너무 넘쳐나서 물 막 쓰다 보니까 이제는 물 부족. 그리고 우리 막 이런 탄소 배출 아무도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공기 중에 막 내보냈더니 자연재해. 작년에 저희 홍수 엄청 심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빨리 막아야 되는 그런 지금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하시면 또 이러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또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어떤 사실 이 탄소 배출권도 ESG 투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ESG는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인 가치 창출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야. 우리는 결국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을 하면서 네.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 게 좋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 뭐 세계가 이렇게 가는데 뭐 그 방향 우리가 올라타서 어쨌든 우리도 수익을 거두거나 뭐 투자를 해서 잘 성공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서 여기서 우리는 뭘 좀 벌 수가 있고 어떻게 네.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그 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탄소 배출권의 가격 결정 요인을 한번 좀 보실게요. 네. 사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이제 플랫합니다. 공급이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정부가 국가가 네. 어떤 지역이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할당을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공급은 조금 이렇게 비탄력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 수요 측면에서는 뭐 기후 변화 협상이 강화가 된다라든지 자연 재해가 일어난다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좋아가지고 생산 활동이 많아져서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많다라면은 네. 탄소 배출권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경쟁적으로 탄소 배출 할당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투자 자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뭐 크게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네. 이제 말씀드렸던 규제 강화. 사실 지난 7월에 유럽에서 Fit for 55라는 그 환경 입법안 네네. 패키지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안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조금 더 강화하고 거기서 사실 탄소 국경 조정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규제적인 측면에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할당량을 줄이고 세금을 매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급 측면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네. 비트코인처럼 뭐 1800만 개 딱 정해졌으면 그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네. 새로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해서 배출권을 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가요? 네. 딱 정해져 있네. 정해져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네, 게?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예를 들어 올해 100이라는 할당을 너네들에게 줄게. 하지만 이 100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을 거야. 내년에는 4% 줄일 거야. 내후년에는 몇 퍼센트 줄일 거야. 네. 이렇게 계속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처럼 생산 활동을 하면은 네네. 이 부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비용적인 압박이 계속 오는 거죠. 공급도 줄어들고 나는 100을 배출해야 되는데 나한테 80밖에 없네. 내년에는 60밖에 없네. 아, 그렇게 공급이 줄어든단 네, 말씀이시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는 이거를 시장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이거든요. 나는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는 이제 탄소 저감 장치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투자를 하자. 네. 그리고 이제 뭐 석탄 발전보다는 친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하자. 이런 어떤 유인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정부는 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럼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줄여야겠다. 탄소 배출 줄이고 우리는 저감 장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제조업 강국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많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결국 이런 탄소 배출권이 더 활성화되고 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수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금을 조금 더덜 부과받고.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제 속에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어떤 비용적인 압박을 주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그런 전환의 어떤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책은 하나의 규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하모니입니다. 네, 하모니입니다. 네, 음악 전공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 변화에 어떤 좀 대응을 하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석탄 발전하면 안 돼. 바꿔.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야. 비용적으로. 네네. 선택해. 시장에서 비싼 돈 주고 살 거야? 아니면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탄소 배출 줄일 거야? 네. 예, 이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아까 정프로님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만 생산하니까 탄소 배출권이 있는 거잖아요. 네. 팔 수 있는 권리. 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네. 팔 수 있는 권리인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를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비용을 탄소 배출권을 이제 사든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현대 기아차가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했다 치자고요. 네.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 네. 그러면 현대 기아차, 포드, 뭐 GM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쓰레기 종량제를 팔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에 팔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파는 회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공급이 그렇죠. 늘어나니까. 공급이 네. 늘어나죠.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아. 그 질문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제 마음을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아, 지금 벌써 3개월 같이. 고맙습니다. 자, 3개월이나. 대답하세요. 네. 네. 아, 근데 맞는 말씀이세요. 네, 네, 네. 사실 탄소 배출권은 네. 뭐 이제 2050년 그리고 네. 중국 2060년에 넷제로 전환을 넷제로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네? 상쇄되고 배출되는 것들을 네팅 네, 쳐가지고 네. 제로인데 모든 이제 에너지 발전원이 석탄에서 뭐 신재생으로 간다라면은 굉장히 긴 시간 후에는 사실 이 시장은 뭐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 투자 호라이즌이 있잖아요. 네. 완전 단기, 중장기, 아주 초장기. 이 탄소 배출권은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50년, 2060년 정도까지의 어떤 중장기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때까지 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이 자산에 우리는 예, 투자 그 익스포저를 넓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어떻게 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네. 사셔야 되는데 사실 이 자산에 바로 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물론 네. 선물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로 네. 뭐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래소가 있죠. 거래소가 있죠. 유럽 그, 거래소가 네. 있고 그 거래소 개인이 다 살 수도 있습니까? 뭐 이제 사실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고 네. 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거래소는 유럽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물 거래는 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네? 때문에 ETF라는 어떤 금융 상품이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저는 그 ETF라는 상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ETF 업계 한 10년 정도 있었고 사실 주식 자산도 다양한 전략을 하나의 ETF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지만 이런 원자재 그리고 대체 자산에 대해서 ETF라는 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좋을 것 같아. HTS에서 ETF 매매해야지. 네? 굉장히 손쉽게 액세스를 열어준 상품이 ET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우리가 뭐 금이라든지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뭐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의 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농산물 가격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때 ETF를 통해서 농산물 많이들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탄소 배출권도 ETF를 통해서 네, 투자를 하시면 되고 아. 지금 미국에 ETF 하나가 있어요. 작년에 네? 상장이 됐는데 올 한 해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원이 자금 유입이 됐더라고요. 네. 사실 뭐 미국이 ETF 시장을 생각을 한다라면 굉장히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상장된 지 1년 조금 안 된 ETF가 이렇게 자금을 많이 유입을 했다라는 것은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네, 이번 주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 탄소 배출권 ETF는 유럽, 그리고 미국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의 거래소,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지역의 거래소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이고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식에 투자할 때 삼성전자 같은 대표 종목에 투자하거나 혹은 코스피 200 같은 인덱스 투자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이 약간 탄소 배출권계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니까 네. 아, 안정적이고 좀 우량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이번 주에 상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코스피 200과 같은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도 이번 주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럼 해외 시장엔 이미 그 관련된 ETF들이 있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권. 글로벌 탄소 배출권. 네. 그건 이제 어디 미국에 시장?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관심들 굉장히 많으시고 네? 올해 들어서 탄소 배출권 가격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얼마나 올랐어요? 100% 두 배 올랐습니다. 아, 그 ETF도 100%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100%라고 말씀드리는 건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고요. 글로벌은 네. 조금 그거보다는 덜 올랐는데 네, 그래도 거기에 뭐 상응하는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네. 뭐 굉장히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투자 수익 많이 거두셨을 것 같아요. S&P 500이 뭐 18% 오르고 네. 예, 코스피가 뭐 한 9% 8% 올랐거든요. 네. 그런 게 비하면 네, 엄청난 상승률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격에서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기후변화 대응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투자자들도 네. 예,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 주신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말고 뭐 과부하탄소 뭐 육불 어쩌고 하는 네네네. 탄소 이런 거 이런 것 별도로 다 종목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다 합쳐서 있어요? 하나, 하나로 온실가스 아. 그냥 배출권 딱. 네. 그럼 상품이 많진 ETF가 많이 있지는 않겠군요. 몇 개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하나 있고요. ETN은 유럽에 투자하는 ETF가 ETN이 있긴 있는데 규모가 네. 굉장히 작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원자재는 네. 사실 뭐 금이면 금이고 은이면 은이고 또 뭐 에너지면 에너지고 이렇게 그 자산을 대표하는 딱 그 시장이 있잖아요. 주식과 달리. 네. 네. 근데 이제 배출권은 조금 더 그 안에서 종목이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자산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다양한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담고 있는 자산의 상관관계가 좀 낮은 게 좋아요. 근데 이 탄소 배출권은 주식과 비교하여서도 뭐 채권 그리고 다른 원자재와도 굉장히 네.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내 투자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분산 효과 효과도 극대화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율은 비중은 네. 탄소 배출권을 좀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탄소 배출권이 네. 지금 이제 가격 내려갈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탄소 배출권이 뭐 나중에 정말 우리 저 전문의 말씀처럼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다 팔 정도 아니면 계속해서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좋은 ETF를 안 사면 안 사는 바보들은 뭡니까? 예를 들면 뭐 물론 뭐 세계 최대 무슨 저 자산운용 사업 이런 데서도 어마어마하게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으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네? 사실 올 한 해만 두 배가 올랐다는 것은 좀 급하게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배경에는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어떤 투자의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급하게 오른 거 아니야? 그러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근데 이 시장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제도권, 그 탄소 배출 거래 제도 안에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또 스킴이 있거든요. 네네. 가격이 뭐 급하게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공급을 좀 줄이고 네, 줄이면서 가격의 하락을 막는 그런 역할들 시장 안정화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급한 상승 때문에 아 이건 단기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떨어질 거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결국에 이거는 네. 하나의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후 변화를 지켜야 되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지지하는 끌어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방금 정 프로님 이제 질문에 그 우리가 뭐 그 IMO 20이고 네. 이런 것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네, 했죠. 배에서 나오는 네. 온산 뭐 황을 줄여야 되고. 아유. 근데 뭐 황을 줄이는 방법으로 네. 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스크러버를 달아 가지고 네, 그 매연 저감 장치가 맞습니다. 그걸 다는 다는 방법 아니면 질 좋은 기름을 쓰는 방법 저항류 뭐 이런 예, 거 저항류 네. 네, 비싸지만 예, 그런 걸 쓰는 방법 아니면 LNG로 배를 아예 LNG 추진선으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항상 탄소 배출권을 사느냐 아니면 너무 비싸지면 아니 그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우리 저감장치 달자 뭐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탄소 배출권을 사는 그 비용하고 내가 탄소를 줄이는 직접적으로 줄이는 그 코스트랑 비교를 할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사는 바보는 뭐냐 라기보다는 분명히 그걸 뭐 그리디 포인트 뭐 이런 얘기처럼 네. 뭐가 네. 있을 그리드 거죠. 네. 뭐 두 분이 뭐 한 팀으로 원 팀으로 가기로 하신 겁니까? 아니 왜, 그게 왜 아니라 저라? 이제 네. 그래서 막 이게 100% 올랐는데 네. 여기서 또 계속 오른다. 그러지는 않을 거다. 아, 그렇게 막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저도 여기 또 하나만 더 붙이면 네. 아마 이런 거는 마치 그 한전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원가 이하로 지금 팔고 있잖아요 전기를. 네. 그게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못 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각국에서 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경제도 힘든데 탄소 배출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 뭐 몇몇 나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면 가격을 또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그냥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내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각국의 어떤 정부의 의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미국도 올해 이제 기후변화 그런 리더십을 복귀를 했고 이 상황에서 규제를 뭐 아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그런 부분은 네. 쉽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런 어떤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리 기후 협약이 주체가 되고 있는데 그게 올해부터 발효가 그 예, 본격적으로 되는 해가 그래요? 올해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처음 그 취임하는 날 파리 기후 협약 복귀를 선언을 했고요. 4월에 글로벌 기후 변화 그 정상 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그 안에서 더욱 더 탄소 목표를 각국이 경쟁적으로 낮췄어요. 아, 나는 더 낮추고 나 더 빨리 할래. 아니, 너도 뭐 이렇게 하면서 더 빨리. 네네. 저희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네. 기업들에게 코스트 푸시하는 네, 그런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이 생각해요. 다시 거꾸로 갈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이제 판단하신다는 그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면 결국 ETF는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예, 수단이에요. 근데 이제 선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그 원자재의 선물 가격 그 산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탄소 배출권은 그 선물 가격을 결정짓는 보관 비용, 보유 편의 수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말인즉슨 네. 선물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선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체 매매를 하는 비용이 예, 현저히 낮은. 네, 그런 원자재이기 때문에 네. ETF를 투자하셔도 우리가 탄소 배출권 가격의 흐름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무슨 수학 공식이에요 이건 네. F는 S 플러스 CS 네. 빼기 CY인데 네. 뭐 이렇게 아래 좀 자세히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선물의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보관비용 보관비용은 현물을 가졌을 때 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선물을 가지면 이 비용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고 그리고 보유 편의 수익은 내가 현물을 보유했을 때 따른 효용이기 때문에 선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러실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탄소 배출권은 보관 비용이 없잖아요. 뭐 에너지라든지 다른 어떤 창고를 빌려가지고 이 현물을 그렇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일정해지는 그러니까 차이를 내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ETF는 선물 투자를 하고 ETF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교체 매매해줘야 되는데 네. 그 안에서의 비용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ETF로도 이 가격의 흐름을 좀 뭐 좀 틀림없이 따라갈 수 있는 황경이다. 네, 네, 네.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설명을 네. 해주시는 이유가 네. 작년 3월 달에 그게 있었잖아요. 코로나 위기 때 아, 원유 선물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가 갔어요. 30몇 불까지 갔죠. 예. 그 마이너스가 간 게 현물 가격이 마이너스가 간 게 아니라 선물 원유 선물을 3월 물에서 이제 6월 물로 롤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원자재 선물은 이걸 만기 때 롤업을 안 하면 그 원유를 진짜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 원유를 그대로 받아가야 돼요. 네네네. 받아가야 되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원유 가격이 이제 똥값이 된 상황에서 그걸 롤오버를 안 했다가 아 올라오면 팔아야지 팔아야지 했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만기 날 그 원유를 다 받아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진짜, 진짜 전화가 온대요. 실제로 이 상품 선물을 매매했던 제 후배가 얘기를 해요. 기름 받아가라고요? 예, 받아가라고 전화가 온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유 저장할 곳도 없는데 기름이 남아도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선물 ETF, ETN, ETN이 그때 삼성 ETN인가? 아니요. 그 ETN은 뭐 ETN과 ETF는 약간 구조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ETN에서 많이 크게 손실이 났던 거는 왜냐면 이제 ETN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이제 매수자가 있으면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그 신규 발행을 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그 물량을 ETN이라는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ETN은 바로 발행이 안 되고 발행 신청을 하면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매수자는 있는데 발행이 안 돼서 그 적정 가격을 못 맞췄던 거죠.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네, 가격이 작년에 많이 이제 투자자들 소송도 있었던 게 코덱스 원유 선물하고 타이거 원유 선물하고 이제 가격이 달랐던 거예요. 네, 그게 롤오버를 잘못한 이제 코덱스 쪽하고 타이거랑 이제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느냐. 원래는 원유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 코덱스랑 타이거가 그 ETF가 또 매수를 하는 미국의 UCO라고 있는 그 UCO 아니었나요? USO. 네. 그 회사가 또 이 롤오버를 잘못했던 거죠. UFO는 아니었겠죠. UFO는 아니고. 네. 잘못했다기보다 이제 뭐 그 시장 상황에 대응을 했던 건데 이제 ETF라는 것은 사전에 약속한 게 있죠. 지수. 지수 방법론과 다르게 운용이 됐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마이너스 가격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없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가격 차이를 내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주요 원자재의 연도별 롤오버 비용 보시면 다른 뭐 석유라든지 뭐 천연가스도 굉장히 뭐 변동성이 큰 자산 중에 하나죠. 롤오버 비용을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비용을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표예요. 제가 준비한 장표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ETF가 있고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ETF, 탄소 배출권 ETF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 다 사실 투자의 활용도가 각각 달라요. 예, 비슷하지만 약간씩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유럽 탄소 배출권은 시장의 어떤 대표 종목에 투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탄소 배출권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유럽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지금 이게 그 세계 월드뱅크에서의 4월 달 그 톤당 가격인데 탄소 배출권 EU가 한 $50 뭐 캘리포니아가 $17 이렇게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럽 외 지역 거래소 지역도 발달이 되면서 가격이 이런 갭 메우기가 진행이 중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탄소 배출권 종합적인 전반적인 탄소 배출권 투자하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은 중장기적인 좀 매력이 있고 유럽은 어떤 대표 종목에 투자한다. 시장의 어떤 변화에 조금 민감하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 특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 탄소 배출권 가격들이 이제 유럽, 뭐 캘리포니아, 뉴질랜드, 한국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일명 어떤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이게 키 맞추게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싼 거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야, 그래도 뭐 제일 최고형 같은 저 유럽 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아니면 그냥 다 묶어서 그냥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어떤 선택이 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으로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적인 투자자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시라면 유럽 탄소 배출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요? 비싸더라도? 네. 아.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신한자산의 ETF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러나 뭐 살짝만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운용의 방식에 따라서 네. 내가 어떤 계좌에 그 이 ETF들을 담을 수 있느냐가 다르거든요. 네. 대부분의 원자재 ETF는 네. 선물 투자입니다. 파생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금 계좌를 통해서 굉장히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연금 계좌 안에서는 선물 ETF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유럽 단일 같은 경우는 네. 선물 ETF이기 때문에 네. 연금 계좌 투자를 못 하고 이제 증권 계좌에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글로벌은 합성, 그러니까 장외 파생 상품을 통해서 운용하는 합성 ETF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서는 투자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 정말 이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선물 투자라서 원자재라서 못해. 예.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글로벌 탄소 배출권 이제 합성 투자라 합성 운용 방식이라면 네.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의할 점이 없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좋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쵸. 어떤 종목이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네, 주의할 거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아니 있죠. 뭐예요?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단일 종목이면서 단일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네. 예. 변동성이 높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사실 뭐 다른 주식이라든지 그런 자산과 비교해서 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그래프를 아까 보여주신 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가격 흐름이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훅 한번 떨어졌었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이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요.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은 시각들이 난 거죠. 아, 생산 활동이 줄고 네. 뭐 지금 뭐 어쨌든 다 재택근무하면서 뭐 좀 공장도 가동이 좀 중단되고 코로나 발생 나오면서 확진자 나오면서 조금 뭐 공장도 중단되고 그런 것들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이때 다 자산은 좀 예, 유사하게 흘러내렸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프로님이 질문을 잘해 주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투자할 때 예.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상관관계가 되게 낮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원자재나 뭐 주식시장하고. 그런데 작년 이제 코로나 때 보면 코로나 직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네. 40% 정도 빠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주식시장 S&P 500 코스피 전부 35% 빠질 때 이 주요 배출권 거래소의 가격 흐름도 거의 40% 빠졌다가 이 지금 40% 빠졌다가 지금 한 150 정도 되면 뭐 거의 주식시장 흐름하고 비슷하게 간 것 같다. 네. 그렇기도 하고 한국은 심지어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아,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어떤 제3자의 참여가 허가가 되지 않았고 네. 조금은 더 발전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올해부터 3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새로운 기가 진행이 될 때마다 내가 전기에 썼던 탄소 배출권을 이월할 수가 없어요. 기간에 그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 이제 2기가 끝나니까는 나 탄소 배출권이 많이 남았어. 내가 코로나 때문에 좀 남았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그
뭐랄까요? 매도 물량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예. 그 3기가 7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약간 어떤 좀 가격의 급락이 있었다. 근데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시장이 발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초기 201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는. 네네네. 그리고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2005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선진국의 거래제도를 벤치마킹 해가면서 굉장히 이제 발전돼가고 있고 3기부터는 제3자의 시장 참여라든지 파생상품 네. 시장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이 시장 안에서의 적정 가격을 지킬 수 있는 유동성 공급자 제도도 강화를 합니다. 그렇기 네네네네. 때문에 과거 2기와는 다른 좀 발전된 거래 제도가 네,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초기 시장이 단계. 시장이 작군요. 많이 네, 작군요. 네, 아직은 거래 그가 조금은 제도가 네. 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있습니까? 네. 뭐예요? 아니 뭐 가상화폐만 하더라도 네. 그래도 움직임은 거의 뭐 비슷하게도 가고 네. 뭐 그런데 여기는 EU랑 뭐 빨 지적해 주신 대로 한국이란 거죠. 캘리포니아 뭐 퀘벡에서 거래되는 거랑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코로나 직전하고 네. 대비해서 캘리포니아 퀘벡은 아직까지 원금 회복이 안 됐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네. 2000년까지 끊어놔서 그때는 네. 이제 100으로 그러니까 딱 잡으신 거죠. 기준점을 네네네네. 잡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럽과 달리 다른 시장은 아직까지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조금 이게 이미 이렇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스케일로 그려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플랫하게 보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단독적으로 그린다면은 이런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고 가야 되니까 네네네. 뭐 강남구에서 쓰는 쓰레기 종량제가 수초구가 뭐 못 쓰긴 해요. 네. 근데 요즘은 저 쓸 수 네. 있습니다 또. 아 요즘은 쓸 수 있어요. 그런 쓰레기 봉투도 팔죠. 서울에서 쓸 수 있는. 아, 그래. 네. 그런데 그 네. 현대기아차에서 배출하는 탄소 때문에 네.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하고 미국하고 왜 이렇게 가격이 그러니까 다른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랑 예를 들면 톤당 뭐 우리는 네, 톤당 뭐 2만 원인데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 왜 미국 여기는 똑같은 건데 뭐 여기는 이렇게 가격이 다르냐? 옛날에 비트코인도 물론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네. 비트코인이 2만 불 할 때 우리는 뭐 2,800만 원도 하고 네.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방향성이나 이거는 비슷한데 이거는 뭐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볼 수도 없고. 뭔가 우리가 뭘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네. 뭘 놓친 근데 것 같다. 사실 이게 연계된 제도가 아니에요. 아직 그런 그 각국의 그 제도마다 연계가 되지 않았고 아하. 그리고 여기서의 어떤 배출권을 100이라면은 여기서 100을 인정해 줄 것인가 그렇게 또 완전 애플 투 애플로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킴은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네네네네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유럽 사세요, 유럽. 아니, CO2면 다 CO2일 건데. 유럽 CO2랑 유럽 한국 KCO2랑 뭐 다른가? KCO2. 근데 방금 연계가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연계 거래 제도는 캘리포니아랑 퀘벡만 예, 연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 국가 간 지역 간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스위스 네네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랑 EU ETS 또 달라요. 다르고 근데 이제 연계해서 거래하는 그런 거를 만들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요렇게 시작했던 어떤 거래 제도가 글로벌하게 커지면서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교환할 수 있겠니? 지금은 1대1이 안 될 텐데 이건 이렇게 하자. 상세 또 상세는 어떻게 나 여기서 예를 들어 뉴질랜드 조림에서 조림 사업을 하면서 탄소 상세권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인정해 줄 거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뭐 톤당 40불이고 10불이고 이게 네네네. 다른데 어떻게 교환돼? 그거에 또 다른 스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스터디를 네. 해서 자세하게 더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조림은 그 장조림 같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숯을 만든다는 조림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여튼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로서 차라리 저는 아주 낮은 가격에 있는 걸 공격하겠습니다. 왜?
나중에 이게 다 같이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마치 큰 기업이 작은 기업 인수하 M&A 하듯이 그 EU 배출권이나 우리나라 건 다 같이 간다고. 그러면 지금 제일 싼 걸로 저는 가는 게 좋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거 사실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들은 그래도 좀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은 있었는데 탄소 배출권 자체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제대로 처음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좀 저희도 공부할 게 좀 많이 있긴 네. 합니다만 오늘은 요 정도 소개 네. 이 정도로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탄소 배출권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좀 더 딥한 얘기를 네. 우리 전문인과 함께 또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념은 확실하게 잡았어요. 네. 이때까지 그죠? 탄소 배출권 국경세 뭐 많았었는데 네. 네, 굉장히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시간 좀 더 다음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하모니를 중요시 하시는 분이죠. 음악을 또 전공하셨던 신한자산운용 ETF 운용센터의 박수민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